네, 이번에는 오늘부터 새롭게 이어가는 코너입니다. 박순혁의 2차 전지 이슈 체크인데요. 자, 여러분들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하신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 잘 아시죠? 자, 매주 금요일 저희 프로그램에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를 짚어주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금양은 전에 사직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 근황 좀 어떠세요? 이제 백수가 돼가지고 이제 작가로 작가는 이제 책을 써야 되니까 예. 책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럼 제가 오늘부터 작가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불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뭐 초전도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혁신이다 아니다 진실 공방도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이제 최종적으로 좀 더 뭐 과학계에서 이제 검증이 돼야 이제 네. 내용을 알 수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뭐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투자자의 입장이니까 그런 이 신기술 같은 것들이 이제 실제로 산업적으로 산업화돼서 이제 그 실제 투자에서 성과를 나타내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예, 예.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해서 그 노벨상을 받은 이제 분이 세 분이 계신데 네.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제 자료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 요거는 이제 그 얘기고요. 이제 2차 전지주 일제 하락 상 예, 요 얘기. 네. 예, 2019년에 이제 노벨 화학상을 저 세 분이 같이 공동으로 타셨어요. 이제 그 휘팅엄하고 존 굿이넉 교수, 그다음에 이제 요시오 아키라 이렇게 이제 세 분이 타셨는데 맨 처음에 리튬 이온 배터리라는 이제 그 논문을 이제 그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제 제시한 분이 그 휘팅엄 교수님이시고 네. 저분이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 논문을 쓰신 해가 1976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980년도에 그 굿이넉 교수가 그 LCO 배터리라고 저게 이제 리튬 산화 코발트입니다. 저 C를 지금은 이제 코발트가 비싸고 그다음에 예. 이제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 갖고 저 코발트를 세 개로 쪼갠 게 있어요. 그게 아, 세 개로요? 이제, 예.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삼원계라고 하는 아, 네. 예. 저 코발트가 니켈 코발트 망간 하면은 이제 저 NCM 배터리가 되는 네. 거고 코발트가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으로 이제 쪼개지면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NCA 배터리가 되는 이게 네. 우리가 주력으로 하는 이제 배터리의 원형을 만드신 분이 바로 저 굿이너프 교수고요. 그게 이제 1980년에 논문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이제 그 논문 안에만 있다가 실제로 그거를 기술적으로 이제 해서 상용화를 처음 완성한 게 저 일본의 그 아키라 저분이 1991년 소니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첫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고 그 이후에 계속 기술 발전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한 건데 네. 얘기는 뭐냐? 1976년도에 논문이 발표하고 상용화되는데 총 15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아, 논문 뒤에요? 예, 논문 네. 뒤에. 예. 그러니까 15년 이후에 상용화됐고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이제 하나의 그 큰 추세로 트렌드로 자리 잡아서 2차 전지 붐을 일으킨 거는 대략 한 2020년경이니까 그렇게 보면은 45년이 걸린 거거든요. 네. 예, 예. 논문이 나온 지 45년 뒤에나. 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초전대체 관련된 이제 그 소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논문도 발표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논문 발표 전이고, 논문이 발표되고 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15년 뒤에 상용화, 45년 뒤에 실제로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그 주요한 이제 투자처가 되는 이제 그런 거니까 지금 초전도체 이런 걸 갖고 이제 뭐 단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예. 이게 미래다. 여기에 내 돈을 저기 장기 투자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근데 지금은 뭐 논문 발표된 것도 아니니까 예. 1976년 상태도 사실은 아닌 거죠. 다음 네. 장 한번 예, 보여 주시면 네. 예, 예. 자, 일단 단기 테마로만 접근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예.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기 테마로만 접근하고 끝나면 될 일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기사에도 나오고, 뭐, 그 다음에 각종 이제 증권사 쪽에서도 이거를 이제 2차 전지하고 자꾸 엮으려는, 네. 그러니까 초전대체가 나오면은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는 좀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니까, 네. 좀 팔아라. 이런 형태의 이제 얘기가 나온 거니까, 사실은 이제 그 얘기가 문제인 거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온 이유는 바로 저것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7월 달에 특히 그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주가들이 이제 불을 뿜으면서 그 네 종목을 주로 공매도를 한국의 이제 그 사모펀드들이 많이 쳤어요. 네. 공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수익률이 최고 마이너스 30%까지 나는 이제 그런 펀드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저 중에서 이제 타임폴리오가 그 롱숏 펀드 중에서는 제일 좀 규모가 큰 데입니다. 저기도 지금 한 달에 마이너스 9.4%, 9.7% 기록했고, 대략 뭐 10% 정도 다 마이너스 나 있고, 네. 블래시는 30%가 넘어가는 이제 손해를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이제 저 손해를 어떻게든 좀 만회해야 되는 입장이고, 저 사모펀드들이 이제 증권사 쪽에서 그 큰 주문을 주는 주요 고객들이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각종, 뭐랄까,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이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저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다 하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